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오늘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시간 맞은편에선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규모 맞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깃발도 무지개, 우산도 무지개, 옷도 무지개, 망토도 무지개. 무지개가 서울광장을 채웠습니다. 무지개는 다양성을 보여줘 동성애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보라색 황금색 가발에 짧은 바지, 반짝이는 스티커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 1만 5천여 명이 모인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제주에서 왔어요. 나랑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도심을 행진하는 퍼레이드도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2.9km 구간을 전차로를 이용해 행진했습니다. 행진하는 내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불과 50m 거리의 대한문 앞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동성애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77개 중대 6,100여 명을 동원해 찬성과 반대 진영 사이를 막았습니다. 성소수자들과 반대 단체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